갯벌이에 세운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 군사훈련장 위에 조성한 ICT 클러스터. 1000 företag i Kista som är inom tekniksektorn med ungefär 20,000 anställda. 전 세계적으로 신도시가 늘어나고 경제도시로 기업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신도시 경쟁 시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교육 인프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교 철학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운영의 특징이 아주 확연히 다르고 이런 학교가 있으면 이 학교를 보고 귀국을 하거나 여기에 정주를 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 학교가 이 지역사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사의 발전을 도움이 되는 이제 사회적 기반 시설이 되는 거죠. 교육과 산업이 하나가 되는 도시.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내세우며 다방면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경제 도시.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산업으로의 연결, 사회로의 연결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우리 송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 또 특화 도시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맞춤형 교육 시대가 되어야 된다.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글로벌 경제 도시의 교육 현장과 교육 콘텐츠를 채용하면서 교육 인프라가 도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봅니다.